안녕하세요. 헤란쌤입니다. 핏푼의 아주 유익한 콘텐츠, 헤라노트가 끝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헤란쌤. 네? 아직 프로필 찍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혹시. 아, 벌써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가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즘 이런 게 유행이죠? 자, 헤란쌤의 바디 프로필 Q&A 특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만의 꿀팁과 그 과정들을 알려드릴 테니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 아, 네.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첫 바디 프로필은 사실 3년 전에 도전을 해봤고요. 그 당시에는 저만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운동 강사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었지만 누가 봐도 운동하는 사람의 몸이 한 번쯤은 돼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잘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저도 확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지 목적으로 좀 강한 계기가 없으면은 독하게 살을 못 뺄 것 같아서 이번 바프는 조금 다시 예전 몸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 몇 킬로 감량했나요? 제가 이번에 바디 프로필은 총 2킬로를 감량을 했어요. 사실은 2킬로 하면은 별로 감량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만 2kg를 감량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육량을 좀 올리고 그리고 지방만 딱 2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처음에 준비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준비한 기간은 딱 두 달을 잡았어요. 사실은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으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요. 원래도 뚱뚱한 몸은 아니었어서 원래 목적이 아직 2, 3kg 정도 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두 달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촉박했습니다. 네.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식단도 했지만 그래도 바디 프로필 준비한다면 적어도 3개월은 준비를 잡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꼭 한 가지만 꼽자면 정말 정말 힘든데요. 제가 원래도 이렇게 먹는 거를 막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특히나 완전 간식 러버. 간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나 이렇게 쿠키 종류 달달한 거를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디 프로필 할 때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 사실은 쿠키랑 달달한 빵들 크림이 잔뜩 들어간 단팥과 혹시 크림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거 진짜 너무너무 생각나도록 그게 제일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먹방 그런 거 검색해서 보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먹지는 않았고요. 이제 대체 식품들을 좀 찾아서 먹었죠. 네. 잘 나오는 포즈 추천해주세요. 잘 나오는 포즈는 일단은 본인의 몸에 어디 부분이 가장 예쁜지를 먼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힙이 조금 좋다 또는 나는 등이 조금 좋다 또는 복부가 좀 잘 나온 편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많이 포즈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몇 가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쁘다 했던 포즈들이 몇 가지 있어요. 누워서 찍는 포즈 이런 포즈들은 사실은 그냥 눕기만 해도 조금 평탄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누워서 엉덩이 드는 포즈가 있어요. 그 포즈도 예쁩니다. 그냥 누운 상태에서 힘만 들어줘도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포즈 추천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서 하는 포즈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서서 하는 포즈 중에 뒤로 이렇게 돈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그
그렇죠. 네, 살짝 등을 보인 상태에서 백포즈에서 힙을 살짝 들고 다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드는 포즈. 이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리 든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포즈. 이런 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 이렇게 드는 포즈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사진이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한 번은 폭식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자면 사실 한 번 있습니다. 폭식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이번 바디 프로필은 특별히 치팅 데이를 설정해 두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디 프로필 중반부쯤 갔을 때 몸의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도 별로 없고 조금만 운동해도 어지럽고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식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그날 일단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돈가스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이제 돈가스랑 그리고 치킨이랑 마카롱이랑 네 그랬습니다. 스튜디오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스튜디오는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바디 프로필 또는 부산 바디 프로필, 뭐 창원 바디 프로필, 서울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을 검색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를 설정하고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봤을 때는 정말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조금 베이직한 느낌, 그리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 조금 깔끔하고 몇 년 뒤에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컨셉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운 컨셉의 바디 프로필을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하시는 작가님을 위주로 찾았고 그런 작가님을 딱 초이스해서 이번에 찍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바디 프로 컨셉 정말 많아요. 빨간 배경지에다가 뭐 예쁜 이렇게 빨간 색깔 티 입고 좀 컬러별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도 되게 유행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좀 가장 노멀하고 깔끔하고 좀 바디 화보 같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원해서 그런 식으로 바디 프로필 작가님을 찾았습니다. 자, 운동 방법은 우선은 초반에 워밍업, 그러니까 몸을 데우는 유산소 10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부위별을 다르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월요일은 하체, 그리고 뭐 화요일은 뭐 가슴, 뭐 수요일은 어깨, 그리고 뭐 목요일은 등, 그리고 금요일은 전신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부위를 별로 다르게 운동을 했고요. 하루에 운동을 워밍업 10분, 그리고 근력 운동, 그날그날 다른 부위가 있겠죠. 그래서 부위별 운동 50분, 그 다음에 마지막 유산소 30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중반부로 갈수록 마지막 후반부에 유산소 운동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분 유산소 운동하고 50분 근력 운동하고 마지막에는 30분 유산소 운동하다가 40분 하고 50분 하고 마지막에는 1시간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했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는 조금 호흡이 가쁘게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러닝머신을 타는 게 아니라 인터벌로 좀 걷고 뛰고 걷고 뛰고 이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는 인클라인 경사를 좀 올려서 등산하듯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가쁘게 마지막에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운동할 때 운동 꿀템을 소개하자면? 운동 꿀템을 소개하자면 여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엉덩이 라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힙 라인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꿀템 바로 이겁니다. 스쿼트 밴드예요. 이거는 힙업 스쿼트 밴드인데 보여드릴게요. 저희 핏본에서 나오는 힙업 스쿼트 밴드. 너무 색깔도 너무 예쁜 이 스쿼트 밴드를 사용해서 스쿼트를 하면요,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되고 엉덩이 바깥쪽 라인이랑 위쪽 라인이 곰곰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를 허벅지에 끼우고 스쿼트를 하고 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평소에 그냥 하는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에 조금 자극이 많이 가고 또 무릎의 고정도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스쿼트 밴드를 착용해서 운동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자꾸 벌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엉덩이 바깥쪽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들어오면서 힙 라인이 정말 진짜 이거는 진심 뽕긋하게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펌핑용 으로도 많이 사용했던 밴드예요. 짱! 그 운동법 다음에 갑시다. 밴드 운동법 제가 진짜 이거 하나 대박이다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식단 얘기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디 프로필에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식단을 정말 철저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바디 프로필 준비 식단 하고 나서는 일단은 하루에 4끼 섭취를 했고요. 그리고 한 끼당 탄수화물 100에서 150g, 이거는 중량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한 끼당 18g에서 23g, 이거는 함량이에요. 이렇게 해서 4끼를 먹었고요. 처음에 탄수화물은 고구마, 현미밥, 뭐 감자, 단호박 자유롭게 일반식으로 해서 먹었고 중반부로 가고 한 2주 전부터는 탄수화물을 전부 고구마로 바꿨어요. 그러고 일주일 전부터는 탄수화물을 전부 단호박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탄수화물의 그람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100에서 150g으로 일일이 몇 끼마다 재면서 먹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단호박 들어갈 때에는 한 끼당 탄수화물을 100g으로 100g 미만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 먹고 그리고 단백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18g에서 23g으로 지정해서 몇 끼마다 네 끼를 같이 챙겨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바디 프로필 다시 찍기 헤라노트 처음부터 다시 찍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지나가는데요. 제가 바디 프로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들과 헤라노트 하면서 마치 안 힘든 척 하면서 찍었던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헤라논트 다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디 프로필 다시 찍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 결정과 의지가 없으면은 도중에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저는 헤라논트는 찍고 나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고르자면 헤라논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바디 프로필 Q&A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